모든 기계는 필연적으로 오류, 불량과 같은 결함을 가진 채 만들어집니다. 한국기계연구원 신뢰성평가연구실은 기계적 오류와 결함을 사전에 진단할 수 있는 정밀진단기술을 개발해 기계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. 다양한 기계 진단 기술 중 딥러닝 기술은 최근 비약적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. 딥러닝은 수많은 진단 데이터 이미지를 컴퓨터에게 학습시킨 후 진단이 필요한 기계의 데이터를 빠르게 분석하고 비교 대조해 문제점을 정확하게 도출해낼 수 있는 기술입니다. 딥러닝은 기계 진단 분야를 넘어 의학 분야에도 접목되어 의학적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다양한 환자의 초음파 영상이나 엑스레이 또는 MRI와 같은 진단 이미지 데이터를 학습한 인공지능은 인간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환자의 병을 진단해내고 있습니다. 인간을 기계로 비유한다면 질병은 기계적 오류 또는 결함으로 연결할 수 있는데요. 저희 연구팀은 딥러닝 기반 기계 진단 기술을 의료 분야에 적용해 환자의 대동맥 벽 상태를 효과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딥러닝 기반 영상 의료 진단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. 500건 이상의 대동맥 벽 초음파 진단 이미지 데이터를 학습시켜 개발한 진단 알고리즘은 대동맥 벽에 달라붙은 동맥경화성 이물질의 상태를 확인해 심혈관 및 뇌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. 영상의학의 발전으로 날이 갈수록 환자의 영상진단 데이터는 급증하고 있는 반면 영상의학과 의사의 수는 한정되어 있습니다. 이처럼 업무 대비 인력이 모자란 환경에서 반복적인 데이터 해석 작업을 할 경우 실수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. 딥러닝 기반 진단 시스템을 활용하면 인간과 유사한 약 80% 수준의 정확도로 환자의 병증 여부를 연속적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. 이처럼 인공지능이 의사의 업무를 분담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들은 더욱 심각하고 위급한 환자들에게 집중하여 진료할 수 있는 환자 친화적인 의료 환경을 구현함과 동시에 의료 서비스의 질을 한 차원 높일 수 있습니다. 또한 인턴, 수련의와 같은 상대적으로 경험이 부족한 의사가 환자의 진단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을 투자해 복잡한 데이터 해석 능력을 갖춰야 하지만 이 시스템을 활용한다면 빠르고 손쉽게 환자의 대동맥 벽의 상태와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 이 기술은 잘 알려진 오픈소스인 오토엔코더와 유넷을 활용해 사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발했습니다. 또한 이번 연구 성과를 통해 기계 진단뿐 아니라 다방면의 의료 분야 진단 기술에 대한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.